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,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것 같다. 비 오네. 노르웨이. 오후 4시. 어두컴컴한 오후. 기억나? 지수가 무서워했잖아. 하굣길을 거쳐야 되는 숲을 지날 때쯤이면 오후 3시 20분. 지수가 붙인 이름이 밤같은 오후. 밤같은 오후. 하오는 길을 걷던 중 익숙한 노랫소리에 걸음을 멈추게 된다. 뭐예요? 음악 소리 때문에. 건물주가 돈독 올라서 녹음실 자체를 없앤답니다. 수고하세요. 열어주세요. 한 명이라도 더 듣게. 여기서 마지막으로 녹음한 곡이에요. 나보고 김지수를 만나라고? 뭐 해줄래? 지수랑 뭔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긴 한데. 열어주세요. 한 명이라도 더 듣게. 그리스는 또 뭐래? 이름? 뭐 간드란 말 없었다니까? 저 녹음실 쭉 놔도 되는 거죠? 그릇 좀 사줄래요? 별일이네. 그릇 판매자가 직접 온대. 누군데? 김지수. 알아? 모르지? 한편 서훈은 순호의 부탁으로 지수를 처음 만나게 된다.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처음 보는 사람이 언덕을 올라왔을 뿐인데. 희한하게 파고돌듯이 들어왔다. 밤 같은 오후. 김지수 씨. 너무 고마워서. 혹시나 깨질까봐. 부탁한 것? 몰라. 지금 해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데. 왜 나한테 이딴 걸 시켜가지고? 음성 따위 가져서 뭐 한다고? 음성이면 충분해. 난 지수에. 난 지수에 반의 반만 있으면 돼. 추가 주문 때문에 뵙자고 했어요. 잠깐 주소가. 주소 적을게요. 처방전이에요. 저도 정신과 한번 간 적 있었거든요. 딱 한 번. 요즘 감기처럼 흔한 거 아닌가? 잠깐만요. 서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하오는 지수를 9년 만에 보게 되는데. 나뭇잎 하나가 아무 기척도 없이 어깨에 툭 내려앉는다. 내 몸의 우주가 손을 얹었다. 너무 가볍다. 미시령 노을. 나 결혼해. For you. 원아, 천장 봐. 마음 편해져. Say. 내 결정. 존중해줘. 당연히 존중해.
그런데 넌 결혼을 해. 난 하던 사랑 축할 테니까. 널 사랑한다고 해서 네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아. 절대로 네 삶 침범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말고. 하원이죠. 누군지 모르는데. 아, 보내준 주소. 하원과 나만 아는 주소예요. 잘 살 거라 믿어. 그래야 하고. 단 불행해지면 반드시 연락해. 강인욱과 결혼한 지수는 하원의 말대로 불행한 것일까? 나뭇잎 하나가 톤이 낮아졌네. 너무 네? 가볍다. 우울한 톤. 맞아요. 지금 이 녹음실은 하원이란 남자와 관련이 있어요. 자신을 숨긴 채 움직여요. 치밀한 사람이에요. 모든 게 김지수란 여자를 향해 있어요. 아주 많이 그리워해요. 그런데 이 여자는 우울해요. 그래서인데 이 둘을 만나게 하는 건 어떨까요? 아휴, 이게 무슨 논리야. 그냥 오지랖인가. 그쵸? 원래 남의 일에 잘 안 끼는데. 아휴, 괜히 만났다가 둘이 힘들어하면. 그건 그들 몫이죠. 서울을 기다리던 지수는 자신을 향해 오는 하원을 보게 되는데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여기 배달도 가능한가요? 아, 그럼요. 지수 씨? 네, 서우 씨. 제가 좀 늦을 것 같은데. 어떤 거 찾으세요? 좀 작은 거였으면 좋겠는데. 저쪽으로 보세요. 어디 가세요? 누굴 본 것 같아서요. 절대 보면 안 되는데. 천천히 눌러보세요. 정말 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? 하원이죠. 그 사람 보면 절대 안 돼요. 돌아보지 마요. 달려요. 난 지수의 반의 반만 있으면 돼. 아무것도 아닌데,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, 파고들듯이 들어왔다. 유일하게 노르웨이에서 한국인 두 명의 소년과 소녀가 어려서부터 단짝이자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사랑의 운명이 된다. 그러나 지수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하원과 멀어지게 되지만 과연 9년 만에 만나게 되는 하원과 지수의 운명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?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